해를 해요. 계속 뭔가 리허설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잡는 거야? 이러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떨리는 거 있잖아요. 손 보고 있거든요. 틀릴까 봐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자기 노래 또 카페 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. 자기 노래 제가 부르는 게 한번 듣고 싶은 거 봐요. 조금만 더 해요. 용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해요. 지망생 하겠습니다. 김태진 씨가 자기 노래 같다고 했던 뭘 해도 그러는 것 같은데 지망생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이 없으니까 서울에 여기저기 얹혀 지내면서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 한 20대 캐릭터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. 지망생 들어줄게요. 신세도 지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인물들도 봤지. 작은 방들에 온통 신기한 것들뿐 한쪽에 깔린 담요에서 대화를 듣네.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은 방들이 덜 자란 마음들을 받아주었지. 올라가고 내려오며 보던 풍경들 노트는 아직 온통 습작들 뿐이지. 없지만 찾아가 볼 스케줄은 많았고 어렵기만 한 대화들도 밤새 귀 기울였네. 도시에 오면 아직 모든 것들은 가려져 있고 마음은 어찌 그리 두근대던지. 작은 방들은 온통 신기한 것들뿐 한쪽에 깔린 담요에서 대화를 듣네. 돈은 없지만 찾아가볼 스케줄은 많았고 어렵기만 한 대화들도 밤새 귀 기울였네. 나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모든 것의 뒷면은 아직 가려져 있고